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창업의 단계와 단계별 유의할 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인 창업이든 뭐몇 명이 같이 창업을 하든 창업의 단계는 고정적인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다 거쳐야지만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창업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10단계입니다.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일반적으로 다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창업 환경을 분석하고요. 투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자금 설정을 해보고, 세 번째, 업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업종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요. 다섯 번째,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시장 조사에서 만약에 그 업종이나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장사의 아이템이 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피드백을 해서 3단계 업종 선정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 아이템이 괜찮다, 시장 조사도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번 단계인 수익성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럼 7단계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번에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행정 절차에 들어가서 창업에, 성공 창업에 이르는 이런 기본적인 그 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요, 지난 시간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말입니다. 3단계에서, 이 3단계에서 창업 아이템을 선택해야 됩니다. 3단계에서 창업 아이템을 선택했는데, 가망 사업 종목을 100개 정도에서 리스트업한 다음에 하나씩 없애가는 방법을 제가 쓰라고 했죠. 여유 자금의 규모라든지, 뭐, 제가 잘하는 분야, 그리고, 경제 흐름, 그다음에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대내외 환경 분석 포함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필요 없는 예상 종목을 다 지워나가게 다음에 한 5개 종목을 갖고 하나씩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시장 조사 결과 타당성, 사업 타당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럼 다시 피드백을 하는 이런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장 조사 결과를 무시하지 말고 현상에 대한 많은 정보들, 그 다음에 사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시점에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3단계, 4단계, 5단계, 요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요. 자기가 먼저 시장 조사를 다한 다음에 의문점이 많이 날 겁니다. 그 의문점이 나면 이 해당 분야에 창업 컨설팅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또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이 업계의 흐름은 어떤지요? 라고 과감하게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을 듣고 행간을 읽어내면 됩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그 사업의 아이템에 대한 진출 여부를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창업 컨설팅을 한다는 사기꾼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특히 부동산 계통에서 창업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권리금을 넘기는 사기 수법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옥석을 가리는 능력 또한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5년 이상 창업 컨설팅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찾아내서 그분에게 진솔하게 컨설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누구나 어느 창업 아이템에 꽂히게 되면요, 아무 생각도 안 듣고 오로지 그 아이템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어느 예비 창업주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창업 시장은 말입니다.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점을 꼭 명심하고요. 창업의 단계와 단계별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